네, 순마실 시청자로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그 저희 순마실이 아닌 어느 곳에 와 있습니다. 이곳은 뒤에 아름다운 숲이 있습니다. 바로 그 창녕에 있는 불편읍인데요. 제가 오늘 그 창녕에 어떤 골목으로 왔다가 제가 옛날부터 이 불편읍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와서 시간을 내서 이 우스펀업의 아름다운 광경을 또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시 들러봤습니다. 지금이나 그때나 역시 우스펀업은 상당히 아름답네요. 뒤에 보시는 이 우스펀업, 여기는 이제 우스펀업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. 뭐 사대벌도 있고요. 이쪽 말고 또 저쪽 페리도 또 우스펀업 있죠. 또 여기는 다른 쪽에 있는 우스펀업인데요. 제가 이쪽으로 온 이유는 제가 옛날에 여기서 푸른 우포 사람들이랑 그 회원들과 같이 이 우포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우리 보호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음악회도 들고 또 마을 주민들과 같이 하는 어떤 공동 사업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. 그런 추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았고요. 이 우포넵은 넓이가 굉장히 광대합니다. 약 70만 평에 해당되는 그런 우포넙입니다. 그래서 이 우포넙은 이제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넓이도 광대하고 어떤 식물들도 또 동물들도 굉장히 또 종류가 많은 그런 아주 환경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우포넙입니다. 제가 그렇게 해서 우포넙을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. 아주 광활합니다. 아주 광활하고 지금도 보면 오리떼들과 이러한 그 틀새들 또 여러 가지 관심물들이 많이 오고 또 많은 탐사객들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러네요. 우포넙 도로 끝이 되게 안 보이던 겁니다. 우리카나와 같이 오셔서 아름다운 우포넙인데요. 이 우포넙에 대해서 제가 쭉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제 길 따라 한번 그렇게 구경하시죠. 네, 그리고 이 우포넙은 창녕군 대한면 주메리와 이방면 알리, 유호면 대대리, 세진리에 걸쳐있는 약 70만 평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그런 늪지입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죠? 우포넙에는 480여 종의 식물류, 또 62종의 조류, 28종의 어류, 55종의 수소곤충류, 또 12종의 포유류, 또 7종의 파충류, 또 5종의 양서류, 또 5종의 폐류 등 수많은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. 지금도 아주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우포넙은 1997년 7월 26일 생태계 보전지역 중 생태계 특별보호구역인 그러니까 생태계 특별구역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1998년 3월 2일에 람사드 협약에 있습니다. 람사드 협약이라고 그게 보전습지로 그 지정되었습니다.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연환경이죠. 그리고 우포넙은 그 중요성으로 인해서 2011년 1월 13일에 천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. 그래서 천년기념을 524호로 그렇게 지정됐고요. 2012년 2월 8일경에는 습지 지정 및 습지 보호구 지역으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. 그래서 면적이 더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 우포넙의 그 앞으로 그 보존 가치는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런 지역이 됐다. 그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늪이 있음으로써 환경이 보존된다. 또 늪으로 인해서 생태계의 모든 또 식물들이 서식하고 또 우리한테 그것이 또 도움이 된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네. 지금 제가 그 우포넙에 왔어서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는데요. 이 걸어가는 길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걸어가면서 쭉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철새들이 아마 좀 있으면은 지금은 철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만은 좀 있으면
이제 가을 철시 지나면은 이제 겨울 철새들이 또 많이 물려오겠죠. 아주 광활하고 아름다운 그런 우퍼늪입니다. 저기 맞다한 하늘과 같이 아름다운 늪. 우퍼늪에 있는 갈대들이 지금 한창 이렇게 피어서 갈대들이 또 즐겁네요. 이 창양 황산에 갈대가 상당히 유명한 그런 지역이죠. 여기도 갈대가 아주 아름답게 우퍼늪 근처에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우퍼늪 둘레 구비구비가 다 절경이네요. 사이를 보는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. 여기는 우퍼늪 지역 중에서도 그 왕버들, 왕버들이 이렇게 큰 왕버들이 서식하는 지역이네요. 아주 잘 자랐습니다. 저렇게 물이 많이 올 있을 때는 또 물이 잠수했다가 또 물이 빠지면은 저렇게 드러나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. 왕버들 아주 아름답습니다. 또 우퍼늪 뚝길 따라서 이렇게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녹음이 우겨져서 아주 건대를 만들어주면서 산책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길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게 뚝인데요. 뚝에서 제가 올라와서 다시 우퍼늪을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아까 제가 저 중간에서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요. 지금도 보면은 저기 오리들이 한가로이 헤엄을 치면서 저렇게 유유작작하게 노니고 있네요. 이거는 뚝에서 바라본 우퍼늪 풍경입니다. 여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가 푸른 우포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회원들과 같이 활동을 했던 그 지역입니다. 바로 우포늪 바로 옆에 있는데요. 이제 푸른 우포사람들, 그리고 우포자연학습원,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것은 이제 푸른 우포사람들 사무국입니다. 이런 문구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우포시조 문학관, 또 우포늪 갤러리 등등 이런 간판들이 있습니다. 그 지금 문이 잠겨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. 바로 저기 건물에서 또 앞에 있는 마당에서 그런 음악회도 하고 그 당시에 저 이 건물을 그때 새로 이제 꾸미고 그럴 때 또 활동했던 사람들, 약간의 그 기부금을 냈던 사람들이 또 명단이 그 뒤에 건물에 새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뭐 제 이름이 뭐 소액이지만 그렇게 돼서 제 이름도 뒤에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.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. 여기서 많은 그 음악회를 통기타 가수들과 또 동료 이런 음악회도 많이 했던 그런 푸른 우퍼 사람들이 그 사무국 그 장소입니다. 아마 우퍼늪을 많이 오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저기 솟대도 보이고 지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한정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쭉 뒤쪽에는 다시 이제 다시 또 우퍼늪이죠. 우퍼늪 70만 평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우퍼늪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조금 비유가 조금 적은 그런 곳인데요. 여기에 시물닭과 청동오리, 각종 물새들과 또 동물들 이런 것들이 서식하는 그런 지역이죠. 네, 오늘은 그 숨마실이 아닌 우퍼늪에 잠시 볼일 보러 왔다가 제가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이래서 우퍼늪 전경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이상 숨마실TV였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